서울 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가 오는 31일 개막하는 2023 서울 모빌리티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 참가 현황을 공개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은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 발굴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동관으로 지난 2021 서울 모빌리티쇼에 처음 도입됐다. 참가 스타트업은 EV 모빌리티 전문 기업 드라이브텍, 자동차 신기술 및 자율주행 및 안전성 가상 검증 시뮬레이션 플랫폼 디바인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기반 3D 센싱 솔루션 전문 기업 디빈사이트, 또 자율주행 라이다 전문 기업 SOS랩, AI 테크 스타트업 위민 모빌리티, 차세대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코리아 모빌리티,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기업 타운즈, 드론, 로봇 운영 관제 솔루션 전문 기업 테이슨, 병원에 이들은 3월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 전시장 1에서 5홀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쇼 전시장에 마련된 공동관에서 각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 및 플랫폼 등을 선보인다. CES 2021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SOS랩은 살리드 스테이트 3D 라이다 및 2D 라이다를 소개한다. 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제품으로 전방 장애물 감지와 측후방 환경 모니터링에 적합하며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다양한 위치에 설치가 용이하다. 위민 모빌리티는 물류, 배달, 방문 등에 필요한 차량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AI 기반의 솔루션 루티를 공개한다. 이 서비스는 다수의 차량에 대한 복수 경유지의 배차를 클릭 몇 번으로 빠르게 처리하며 효율적인 방문지 순서를 제공한다. 테이슨은 드론 활용 현장의 효율적인 비행 계획 수립과 자동 경로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드론 현장 운영 관제 솔루션 드론 워크를 선보이며, 코리아 모빌리티는 허브리스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소개한다. 드라이브텍은 상하역 고정용 로봇 및 실내 운송 AGV 로봇, 실외 운반 지게차의 수행 기능을 하나로 모은 3세대 물류 로봇 FAEV 시리즈 및 FAEV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DTCMS를 소개한다. 한편, 디바인 테크놀로지는 물리 속성이 부여된 가상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시험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및 평가 방법을 선보이며, 로아스는 산업용 로봇 솔루션 및 ROS 기반 연구개발용 로봇 솔루션,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공개한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스페이스는 모빌리티 기업 종합 부동산 서비스, 거점 공간 확보 등을, 타운즈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해 이웃에게 대여해주는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플라이닥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용 모바일 조직위, 관계자는 국내 모빌리티 기술의 성장을 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콘텐츠 홍보와 실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인큐베이팅 존을 마련했다며, 인큐베이팅 존을 통해 주요 참가 업체 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조직위 협업 기관을 통해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